자,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비 그럼을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4대 주요 종교 중 하나인 불교인데요. 내일이 부처 생일인 석가탄신일이다 보니까 특집으로 불교에 관한 10가지 사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불교에 관한 10가지 사실. 너무 상식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저도 몰랐던 사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있죠. 종교라는 건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걸 뜻하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에서 나온 단어인 거 아세요? 불교가 으뜸가는 마루라고 표현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의 어원이 된 단어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어원이 됐고, 서울도 불교에서 어원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잘 들으세요. 빠르게 말할게요. 장로 공부 아수라 야다모스 이진전지 찰나 다반사 강당 관념 대중사리 명복 미망의 세계 가구 아비규환 세속 투기 현관 건달 가야 도구 점심 등 우리가 아는 단어 중 많은 단어가 불교에서 어원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강당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설법을 강의하던 장소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가 넓어져서 한 군데 모여 의식이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큰 장소로 의미하게 됐죠. 자, 그리고 점심은 선종에서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님들이 배고플 때, 딱 12시, 그때 소식을 할때 먹는 음식을 보고 점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양은 불교를 대표하는 문양입니다. 다르마 차크라라고 하는데요. 배에서 운행할 때 쓰는 조타기를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륜을 형상화한 문양인데요.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조타기 손잡이처럼 보이는 부분이 깨달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다르마 차크라를 해석해보면 다르마는 법을 뜻하고 차크라는 바퀴를 의미합니다. 즉, 수레바퀴라고 볼수 있죠. 이 수레에 담는 것에 따라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뉘는데요. 소승불교는 나 혼자 깨달음을 얻는 거고, 자를소죠. 그리고 대승불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불교의 분파입니다. 보통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금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불교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살수 있어요?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불교의 규범이 있지만 석가모니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가 있는데요. 석가모니의 사촌인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을 해야 한다고 석가모니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불교의 규범을 모아놓은 율장인 사분율에서는 승려의 음식으로 오종식을 규정해놨는데요. 승려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입니다. 자, 반, 건반, 초, 육, 어인데요. 반은 밥이고요. 건반은 말린 빵, 인도식빵이고요. 초는 보릿가루고, 육은 육고기, 어는 물고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장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티베트의 승려인 달라이 라마 승려도 이틀에 한 번꼴로 고기를 섭취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려들에게 금기된 음식이 있습니다. 오신채라고 하는데요. 다섯 가지 매운 야채입니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흥거가 없어서 흥거 대신 생강이나 양파를 넣기도 합니다. 매우 영양가가 있고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이지만 수행하는데 탐욕과 잡념이 생긴다는 이유로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가 리비아의 독재자인 카다피에게 인권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불교인권위원회가 2003년 11월 20일에 카다피에게 제9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 동국대 상록원에서 시상했다고 하는데요. 선정 이유가 외세에 맞서 자유와 평등, 정의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 수행해온 선구자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라피의 고귀한 성품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보다 인간답게 잘살수 있는 행복한 사회 건설을 주창하고 이를 실행하는 진보적인 휴머니즘 사상에 신뢰와 존경을 표방한다고 밝혔는데요. 훗날 이 인권상 수상은 한국 불교계의 역대 가장 큰 흑역사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카다피가 누군지 잘 아시죠? 리비아의 독재자입니다. 승병이라는 준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승려들로 조직된 군대들인데, 국가가 위험에 빠지면 승병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인성 전투에 김윤호도 승병 출신이고요.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나선 것들도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꼼꼼하게 했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조직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는 보물 같은 게 절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둑들이 많았는데 그 도둑들을 때려잡으려고 승려들이 알아서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무력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태국과 미얀마에는 아직도 승병들이 있습니다. 무협소설을 보시면 소림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존재하는 사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지정이 되었는데요. 설화에 의하면 이세민이 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13명의 소림사 승려들이 봉수를 써서 이세민을 도왔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부터 소림사의 무술이 상당히 유명세를 끌고 있었나봐요. 근데 명나라 때 실제로 소림사 승려들로 왜구들을 처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를 진짜 해보니까 그냥 오합지졸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아무튼 현재는 중국 정부의 공인체육교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백두산에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소림사 관계자의 말도 있는데요. 자, 읽어드리자면 백두산의 동소림 북관음에 해당하는 사찰을 건립해 불교 성지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불교의 도리를 선양하고 백두산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도 지옥이 있는데요. 주호민 작가의 신간께 나오는 지옥이 바로 그 불교를 바탕으로 한 지옥입니다. 칼선다리 걷기, 끓는 물에 삶기, 얼음 역곡에 가두기, 칼날리 피달린 숯 걷기, 집게로 혀를 빼서 밭으로 만들기, 독사에 물리기, 톱으로 자르기, 쇠판에 물리기, 칼바람 맞기, 어둠에 가두기. 총 10개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 형벌 기간은 만년 단위였다고 합니다. 고타마 시타라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의 생물 연도는 불확실해서 답을 내기 어렵지만 사망 당시 나이가 80세라는 것을 치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장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석가모니는 왕족이었지만 카스트 제도를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5억 3,500만 명이 불교의 신자가 되었는데요. 자, 내일은 석가 탄신일입니다. 모처럼 휴일인데 집에만 있지 말고 근처 절에 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건 어떨까요? 비밥도 없고요. 네, 이상 상식의 벽을 넘는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